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은 비빔밥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 냉장고 파먹기도 할겸 해서 상추 제육 비빔밥. 오늘 주인공은 고기도 고기지만 상추가 주 메뉴가 되겠어요. 주 재료가 되겠어요. 왜냐? 이거는 꼭 밤에 드셔야 돼요. 되게 졸려요. 상추 비빔밥에서 드시면. 오늘은 상추 제육 비빔밥인데 양념장도 만들 거고, 돼지고기는 빨갛게 안 하고 간장 제육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상추 준비했고, 이거 버섯은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따로따로 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고추, 그다음에 당근, 몸에 좋은 건다 있죠. 양파도 한큰 거는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 그리고 작은 거는 반만 쓰시면 돼요. 양배추도 조금 준비해 주세요. 밥도 미리 퍼놨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흰밥을 했어요. 사실 흰밥 아니에요. 다시마 물 넣고 한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맨 먼저 재료 손질을 할게요. 재료 손질은 당근. 다채 썰어 주시면 돼요. 당근.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그다음에 양배추도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고추는 송송송, 상추도 송송 썰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두 잎은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마늘 다져주시고 생강도 조금만 다져주세요. 그다음에 고기. 간장 제육으로 할 거예요. 고기를 갖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얄팍하게 썰어 주세요. 그리고 썰은 고기가 있다면은 얄팍하게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손질 다 됐어요. 돼지고기 이렇게 썰어 놓고 준비해 놓고 다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념장에 맨 먼저 물반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간장 쪼르륵 쪼르륵 두 번. 그리고 설탕. 설탕 하나, 둘, 작은 거로 두 개. 고춧가루 하나, 둘, 작은 거로 요것도 두 개. 그 다음에 물엿 쪼르륵 한 바구 정도. 작게 한 바구. 간을 보시면은 나중에 또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어주세요. 저어서 간을 보세요. 저어서 좀 흥건하게 이렇게 물기가 좀 촉촉하게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비벼져요. 너무 되직하게 하면은 텁텁하거나 그리고 잘 비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묽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거엔 소금 간 조금만 할 거거든요. 소금하고 후추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거만 이렇게 되직하게 하지 말고 좀 흐르듯이. 흐르듯이 해주세요. 간을 보세요. 단맛도 많이 안 나고 되게 깔끔해요. 고춧가루로 하는데 요 정도로 흐르게 해놔야 돼요. 보셔요. 요렇게 하면 짜지도 않고
이렇게 덜어서 비벼서 드시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간장, 이 돼지고기에다가 지금 제가 여기다 단맛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퍼서 조물조물해세요. 하세요. 진짜 드시면은 나중에 정말 부드럽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잠시 재워놔 주세요. 놨어요. 한 10분 정도만 재워놓으시면 돼요. 10분 정도 재워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 넣지 마시고 간장만 쪼르르 약하게 해주세요. 고기가 주인공은 아니고 오늘은 상추, 채소들 넣고 비빔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간장 제육한 거는 고명에 불과해요. 하지만 단백질이 많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빨간 걸로 하셔도 돼요. 빨갛게 제육볶음 해가지고 올리셔도 돼요.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갖고 그때는 간장으로 양념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간장 양념으로. 자요. 불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 조금만 둘러주세요. 식용유, 그다음에 참기름 둘러주세요. 1대1 동량으로.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 불 켜주시고 여기에서 이 야채를 따로 볶는 게 아니에요. 당근 넣고, 양파 넣고, 그다음에 마늘, 고추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뭐죠? 버섯만 마지막에 좀 넣어가지고 살짝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넣고 볶으다가 여기에 소금 한두 꼬집.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후추 적당량 이렇게 넣고 볶아주세요. 볶아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넣고 볶아주세요. 있으니까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숨이 약간 죽었다 이러면은 버섯 넣어주세요. 버섯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버섯 넣어주세요. 그래서 물기가 없을 때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도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 있어요. 이 밥을 퍼놓은 거에다가 불을 꺼주시고 딱 펴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남은 거는 다른 그릇에다가 옮겨놔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진심 여러분들 해서 이게 뭐지? 상추에다가 그냥 고기만 얹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속 안에 보면 반전이 생겨요. 그다음에 야채 볶음 팬에다가 고기 넣어주세요. 고기 볶아주세요. 고기 간장 제육이에요. 간장 그냥 돼지고기 볶음인데 굉장히 담백해요. 할것 같다 그러면 물, 다시마 물도 괜찮고 그냥 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볶아주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아이들도 많아지고 어른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한상 차림 해놓으시면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요러고 익혀주세요. 요러고 좀 바짝 완전하게 익혀주세요. 탈것 같다 하면 물을 좀 부어가면서 완전하게 익혀주세요. 고기를 바짝 익혀주세요. 약간 달콤하고 짭조름해요. 다 됐어요. 요러고 잠시 놔뒀다가 아까 볶아놓은 거요 위에다가 상추하고 깻잎을 깔아주세요. 양옆으로 해서 상추를 깔아주세요. 듬뿍, 듬뿍 깔아주세요. 가운데 살짝 비워놓고 계란후라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란후라이 또 얹을 거고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고기는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올려주세요. 팬도 하나로 쓰고 되게 간편하죠? 빨갛게 하면 좀 매콤하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하면 우리 아이들 간장소스 그냥 그것만 조금 해갖고 해놓으면은 잘 먹어요. 이렇게 덜어놔 주시고, 덜어놔 주세요. 고기. 됐어요? 자, 여기에는 참기름을 나중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요거를 요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밥하고 같이 있다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깔스럽게 비벼서 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짜요. 그러니까 듬뿍 요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요 정도 하고, 계란후라이만 하나 딱 올려주면 오늘 상추 비빔밥, 상추 제육 비빔밥 완성!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고 참기름은 안 섞어도 돼요. 제가 채소 볶을 때 참기름하고 같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잘 남겨놨다가 이따가 모자르면 더 드시면 되고. 여러분, 만나게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간단하게 해서 한 그릇 뚝딱 하시고 푹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